사람들 올리는 고 전태수. 하지원의 동생 배우 전태수가 향년 34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소속사는 평소 우울증이 있던 고인이 최근 상태가 호전되면서 복귀를 논의 중이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친누나 하지원은 신작 맨헌트 홍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2007년 한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전태수. 데뷔 초 장국영을 닮은 꽃미남 외모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지금껏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성균관 스캔들, 수백향 등 다수의 흥행작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음주 폭행 사건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전태수의 SNS를 통해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핸드폰 분실 후 해킹을 당해 조작된 글이 올라온 것이라며 전태수가 남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자 하지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붕어빵이었던 하지원과 전태수. 일남삼녀 중 하지원은 둘째, 전태수는 막내였습니다. 유난히 닮은 동생 전태수에 대한 하지원의 애정은 각별했는데요. 제 동생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밥 먹은 지도 오래됐거든요. 유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제 동생이 생긴 건 이런데요. 오빠 같은 면이 없잖아 있어요. 누나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전태수 사망 이후 하지원은 SNS에 동생에 관한 추모글을 남겨 다시 한번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너무 미안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뜨거운 사람들 4위는 김현중. 최근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던 김현중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가 실검에 오른 이유. 3년 넘게 끌어온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폭행 유산, 친자 분쟁,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공방들 중 김현중이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최 씨를 고소하며 시작된 재판 때문이었는데요. 날이 단 하루도 없어. 작작 좀 하라고 제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